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의대화 응급, 연예 여의대화로 컨디션이 제로이신 분들은 이것 7가지만 조금 더 하세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대화, 폭염, 냉방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염, 그 다음에 오래가는 감기, 근육통, 허리가 자주 삐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심하신 분들은 대상포진에 농가진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캄보디아 어뢰봉사를 갔다 와서 아무래도 이렇게 컨디션 회복에 이런 날씨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목에 구진성 발진이 생겼는데요. 위치상 대상포진보다는 아마 농가진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하고 있는데 아마 면역력이 저하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피부 질환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열대가 이렇게 연이 이제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엎친 데 겹친 경우로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냉방병 때문에 또 굉장히 우리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관절이 다 쑤십니다. 이유 없는 열이 계속 나면서 여름 감기 같은 증상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입술이 이제 부러뜨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을 가진 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다 고민해봤더니 이 7가지만 잘 실천하시면 힘든 열대야의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열대와 폭염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조금 더 주무시는 겁니다. 조금 더 주무세요.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열대야의 연일 우리 자율신경계가 온도 조절하고 체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율신경계도 힘들고 우리 몸에 있는 온갖 호르몬들도 굉장히 이렇게 번아웃, 소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0분만 더 주무셔도 이 부분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5시간, 6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들은 7시간을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7시간 정도 주무신다 그런 분들은 한 30분만 더 주무셔서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수분을 섭취해 주십시오. 여름철에는 만성탈수가 좀 더 심화되기 쉽습니다. 제가 이제 목이 아프신 분들 살펴보면 점막이 완전히 건조해 있어요. 세포가 건조되고 만성탈수가 우리 몸 곳곳에 염증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때 천군만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수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2리터 정도 하루에 드시라고 하는데 0.5리터라도 더 드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오는 정도까지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리터까지 더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을 드실 때 물론 이제 목이 아프고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니까 찬물을 찾기 쉬운데요. 세 번째, 조금 더 따뜻하게 드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차가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끔은 미지근한 분이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드시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네 번째, 조금 더 환기해 주십시오. 날씨가 덥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습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닫아둔 채로 지내게 되는데요. 환기를 안 하고 이제 계속 지내게 되면 실내는 냉방, 실외는 여름, 여름과 이렇게 겨울 사이에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어디에 적응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름은 여름답게, 그 다음에 겨울은 겨울답게 지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안 하고 있게 되면 우리 실내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몸의 미세염증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두 시간에 한 몇 분이라도 창문을 열어두고 지내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라고요. 밤에 잠을 잘 때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제 자야 된다 그러면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이렇게 지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조금 더 움직이세요. 우리가 기운이 없고 날씨가 덥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움츠린 상태로 환자수를 오래 있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의 염증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우리 혈액 흐름도 정체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컨디션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손털기, 잼잼, 그 다음에 손오복지 운동, 자, 튼달 때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앉아있을 때도 발끝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온몸을 자꾸 움직여주셔야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되면서 열대야 폭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조금 더 입으세요. 조금 아이러니컬하게 드릴 수도 있지만 냉방병이 심한 사람이 열대야에 더 취약해지기 쉽고요. 자, 냉방병에 취약한 사람들 보니까 에어컨을 바로 이렇게 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이렇게 느껴진다, 춥게 느껴진다고 해서 문을 열어놓거나 에어컨을 낮출 수도 없고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에어컨이 바로 내려오는 자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냉방병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긴팔, 셔츠라든지
얇은 가디건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온을 이제 보존하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냉방병, 그 다음에 열대야, 폭염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체온을 자연에 가깝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건력을 잘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건데 그러려면 실내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냉방이 작용된 실내에만 있게 되면 우리 몸 가진 회복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나가서 햇빛도 쬐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도 쬐고 그래서 자연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밖에 나가서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조금 더 주무세요. 두 번째 조금 더 수분 섭취하세요. 세 번째 조금 더 따뜻하게 드세요. 네 번째 조금 더 환기하세요. 다섯 번째 조금 더 움직이세요. 여섯 번째 조금 더 입으세요. 일곱 번째 조금 더 나가세요. 이 일곱 가지를 잘 실천하여서 열대와 폭염을 건강하게 잘 지내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